무슨 그게 이게 언제냐? 올 봄에요. 동남아 여행 갔을 때? 왜 아빠한테 얘기 안 했어? 아, 그거 아빠가 싫어하니까. 자리 옮기시죠. 아. 아버님, 그 진정하세요. 네, 진정하고 있습니다. 아니, 보세요. 민지 씨 인기도 엄청 많아요. 이거 한번 보시죠.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한 56만 정도 됩니다. 너 이렇게 입고 다니니? 뭐 어떤... 아, 그거... 그... 아, 왜요? 아, 이쁘고 준건아, 나랑 잘 입어. 아니야, 야, 너 나랑 잠깐 바람 좀 쐬고. 어, 괜찮은데. 아, 아버님, 이제 아버님 말씀대로 민지 씨는 진짜 공주님이시네. 요즘 세상에 이렇게 사랑받고 다 가졌으면 공주님이지. 근데 아버님 너무 옛날 사람 같으시다. 야, 이 새끼야, 아, 적당히 좀 해. 아버님 힘들어하시는 거 안 보여? 아, 왜? 그래서 내가 지금 위로해 드리는 거잖아. 야, 너는 그게 위로라고 할 소리냐? 진정들 하세요. 야, 근데 잠깐. 아니, 이건 지금 힘든 일이 아니지. 뭐라고? 야, 아니 너는 공감 능력도 없냐? 아니, 두 분이서 오늘에서야 비밀이 없어진 거 아이가? 그것도 뭔 개소리야. 아니, 봐봐라. 민지 씨도 비밀로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노. 또 아버님은 민지 씨가 말을 못 꺼낼 만큼 힘들었다는 걸 그게 얼마나 속상하셨겠노. 와, 야, 이거 어? 눈치 없는 줄은 알았지만 내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. 눈치 없단 말 좀 그만 좀 해라. 그 말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나. 아, 이것도 일이야. 놀러 온 거 아니라고. 야, 너 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? 내가 여기 오고 싶어 왔나? 운전만 하면 된다며, 운전만. 준거 씨 말 잘했어요. 그래요. 내가 진짜 속상한 거는 우리 민지가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. 아, 제가 진짜 죄송해요. 그게 아니라 네가 그동안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니? 난 상관없어. 네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. 아빠. 아빤 우리 공주님이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했으면 좋겠어. 그거면 돼. 아빠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다. 물론 어? 이렇게 입는 건 뭐 좀 그렇지만 그래도 네가 하고 싶다면 아빠는 항상 널 응원해. 아빠 나 진짜 미안해. 아니 우리 아빠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멋있는 사람이었네? 그쵸? 그렇지? 그리고 준걸 오빠 진짜 너무너무너무 고마워요. 저 오빠 아니었으면 아빠 마음 절대 몰랐을 거예요. 아니에요, 민지 씨. 제가 뭘... 아, 내가 준걸 오빠 성격 같았으면 아빠랑 좀 더 친했을 텐데. 그치? 아이고, 오늘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.
정말요. 저도 오늘 잊지 못할 생일이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조심히 들어가세요. 그래요. 네, 수고들 해요. 아버님, 오늘 멋졌습니다. 갑시다. 열합시오. 그럴싸이, 고무줘. 눈치 없는 애랑 친구한다고 고생 많네. 아, 네가 쓸데없는 말 하니까. 알았다, 마. 난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뭐 여행사에 도움도 안 되겠네. 내일부터 안 나올게. 지금 알아서 붙여놔라. 이래가 친구랑 동업하면 안 된다니까. 화해하자. 맨 입으로? 술 마실래? 한 잔 빠라삐리뽀? 야, 왜 웃냐?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. 봐봐, 한 잔 빠라삐리뽀! 오케이! 내가 예쁘게 찍어줄게. 인스타 감성 떠오르면서. 와, 이 와중에 사진 올라오네. 너 지금 한숨 쉬었어? 협찬해달라고 하는 애들이 퍽이나 해주겠다.